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938년 10월 3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중단되고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방어하려던 국방부는 이미 전멸했습니다. 다리와 선박,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긴박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영화 감독이며 각본가였던 조지 오손 웰스가 머큐리 극단을 이끌고 제작한 새 연속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을 소개하는 개막 프로그램이었는데 정규 프로그램까지 중단하면서 너무나 실감나게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약 100만 명 이상의 뉴욕, 뉴저지 주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만 명이 완전 탈진 상태에 빠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후 방송국의 지나친 광고 표현을 억제하는 법규가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정도로 놀라고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회개만이 만왕의 왕 예수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구 내에 주정뱅이의 도박꾼이고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한 건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 에드워드 목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에 너를 불러가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에 충실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자 그의 발걸음은 점점 교회 예배에 오는 일이 뜸해지고 열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다시 조금씩 마시고 도박에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그를 권하면서 전에 그가 본 꿈의 환상을 회상시켜 주었지만 그는 글쎄요 글쎄요 하면서 더욱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갔고 결국 에드워드 목사에게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무얼요 그런 개꿈을 가지고 그거에 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어떤 바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뒹구는 바람에 목이 꺾이어 급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목사가 일기책을 찾아보니 바로 1년 전 그날이 그 건달이 자기를 찾아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내일은 존재하겠지만
그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선 성도들은 주님께 굳게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 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여 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